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제주의 음식 문화 축제인데요. 제주의 청정 식재료로 가장 제주다운 음식을 만드는 맛집 200곳을 선정해 이를 알리는 2020 제주 구매위크 프로그램에 저희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SNS 빅데이터와 지역 전문가 위원단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여러 제주 맛집들 중 저희가 60곳을 직접 다녀왔고 제주 동부, 제주 시내, 제주 서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20곳씩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일랜드 트래블러와 함께하는 제주 고메이크 맛집 탐방 첫 번째, 제주 동북편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가시식당입니다. 제주식 두루치기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1인 7,000원의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두루치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대중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 순대, 모자밥, 메밀가루를 넣어 끓인 걸쭉한 순댓국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성산포항 근처에 있는 그리운 바다 성산포입니다. 신선한 고등어회와 갈치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고등어회, 갈치회, 고등어회국수, 전복 성게미역국, 고등어구이까지 포함된 2인 코스 요리를 7만원에 먹을 수 있어 가성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와사비밥을 넣은 고등어회 깻잎쌈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는 조천읍 교레리에 위치한 금보가든입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흑돼지 두루치기와 누룽지 삼계탕이 대표 메뉴인 곳이에요. 두루치기는 맛도 맛이지만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갔었는데 제주식 맑은 뼈 해장국인 접작뼈국을 드시는 도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돌섬입니다. 큼지막한 전복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전복 삼계탕이 이곳의 메인 메뉴인데요. 흑미를 넣어 끓여서 국물이 검은색인 게 특징입니다. 젓가락을 갖다만 대도 살이 떨어져 나올 만큼 푹 익혀진 닭고기와 완벽한 간을 자랑하는 걸쭉한 국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산일출봉 앞에 위치한 등경돌 식당입니다. 메인 메뉴인 갈치조림을 비롯해 다양한 제주 해산물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갈치조림, 전복 뚝배기, 고등어구이가 포함된 2인 세트를 시켰는데 3명이 먹어도 될 만한 충분한 양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전복 뚝배기 국물이 너무나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천읍 와을리에 있는 뜨량기입니다. 흑돼지 제육볶음을 직접 재배한 친환경 쌈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3-4명이 먹을 수 있는 뜨량기 정식에는 고등어구이, 두부, 된장찌개, 시래기 나물밥이 함께 나옵니다. 맵지 않으면서 불맛은 살아있는 간장 베이스의 흑돼지 제육볶음은 정말 강추예요. 일곱 번째는 구좌읍 세와리에 위치한 마리입니다. 제주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튀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소고기, 야채, 해물이 가득 들어간 김말이가 시그니처 메뉴이고 제주 흑돼지 매콤 김말이, 한치튀김, 멜튀김, 광어 피시앤칩스도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 튀김엔 시원한 맥주를 곁들여야 완성이라 할 수 있죠. 여덟 번째는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방주 할머니 식당입니다. 아들이 농사지은 콩으로 어머니가 두부를 만들어 파는 집이에요. 도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웰빙푸드 식당으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인기 맛집입니다. 단호박 면을 이용해 만든 검정 콩국수는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이곳의 대표 메뉴예요. 아홉 번째는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한 삼포식당입니다. 갈치 요리 전문점으로 인공조미료 대신 직접 담근 과일청과 효소를 이용해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2인 기준 58,000원에 조림과 구이가 함께 나오는 갈치 정식은 맛과 양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갈치 조림 국물에 볶아먹는 밥도 이곳의 별미예요. 열 번째는 성읍 민속마을 근처에 있는 성읍 70리 식당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흑돼지 구이집 중 하나예요. 귤나무 장작과 귤껍질로 초벌한 흑돼지를 고사리와 함께 구워 먹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 면으로 만든 꿩 감자국수도 이 집의 별미인데 귤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11번째는 구좌읍 평대리 해안도로에 위치한 소라회집입니다. 활우럭 매운탕 맛집으로 관광객과 도민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이름은 매운탕이지만 전혀 맵지 않고 구수한 맛이 난다는 게 반전 매력이고 매운탕이 1인분씩 따로 그릇에 담아져 나오기 때문에 혼밥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12번째는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순전히 해녀김밥입니다. 독특한 맛과 폭풍 비주얼을 자랑하는 김밥 3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톱물로 밥을 지어 검은색을 띠는 해녀김밥은 매콤하게 버무린 해초가 들어있어 의외로 매운 편이고, 백년초를 넣어 보라색이 나는 딱새우김밥은 아주 고소한 맛을 자랑해요. 13번째는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안다미로입니다. 제주 토종닭 요리 전문점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닭고기 샤브샤브와 라면사리, 쫄깃한 녹두백숙과 녹두죽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가 이곳의 대표 메뉴예요. 백숙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지만 코스 요리는 예약 없이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14번째는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리 갈비밥입니다. 서귀포에 2호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당이에요. 갈비밥을 시키면 숯불향 가득한 흑돼지 갈비에 밥, 쌈채소, 냉면이 함께 나오는데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특급 비주얼을 자랑하는 한라봉 에이드와 멘보샤도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15번째는 구좌읍 세와리에 위치한 인손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영업하는 작은 주점으로 혼술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착한 가격에 신선한 참치회와 딱새우회를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포장 손님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재료가 조기 소진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 연락을 해보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16번째는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제주 한면가입니다. 숙성 흑돼지 돈배고기와 고기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돼지 잡뼈, 살, 비계 등을 일체 넣지 않고 오로지 돼지 사골로만 육수를 내기 때문에 국물 맛이 깔끔하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습식 숙성을 거친 흑돼지 수육이 고명으로 올라가요. 17번째는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타코 마심입니다. 황홀한 색감의 월정리 바다를 바라보며 제주와 멕시코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인기 메뉴인 과카몰과 흑돼지 타코를 먹어봤는데 둘 다 너무 맛있었고, 흑돼지 타코에는 오겹살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18번째는 남원읍 하레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레정원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곱닭 파스타는 비주얼만큼이나 그 맛도 감동적이에요. 크림, 로제, 오일 중 소스를 골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스시도 전문 일식집에 온 듯한 퀄리티를 자랑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19번째는 섭지코지 휘닉스 리조트에 위치한 향토음식점 해랑입니다. 1인 기준 런치 18,000원, 디너 31,000원부터 시작하는 로컬 한상차림이 이곳의 대표 메뉴예요. 저희는 갈치구이, 돈베보쌈, 해물뚝배기가 나오는 저녁 메뉴를 먹었는데 정갈한 상차림과 세심한 서비스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식사였습니다. 20번째는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중식당 해적입니다. 꽃게, 전복, 딱새우, 해초가 들어간 보물쌈짬뽕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불맛이 가미된 얼큰하고 기름진 요즘 스타일의 짬뽕입니다. 탕수육이라기보다 고기튀김에 가까울 정도로 두툼하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는 흑돼지 등심 탕수육도 꼭 드셔보세요. 이상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소개해드리는 2020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고메이크 맛집 제주 동부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링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계속 업로드될 제주 맛집 모음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어요. Shine, oh, show me what you can do. The way my hands feel.